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죄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11강, 12강의 제목이 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2시간의 메시지의 목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마음은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후에 아들 가인을 얻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곧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아들들에게 하나님과 제사에 관한 것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 본의를 탈피하지 못한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자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을 쌓죠. 그의 자손들은 죄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조합니다. 급기야 양심이 마비되어 살인하고도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11강에는 창세기 4장 2절로 15절을 통해서 죄의 득세라고 하는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장 16절로 24절을 통해서 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강에서는 5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죄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의의 잔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4장 2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죄의 특세라고 하는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명확한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위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삶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고 있죠. 자, 우리 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열납하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열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열납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어떤 분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열납에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바로 그 피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인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모세를 통해서 다섯 제사에 대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는 형식화된 종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곧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그 일의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은 이런 형식화된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가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가 열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4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이라고 하는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벨이 그 마음과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산 것을 시사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믿음의 유무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보다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항상 드려졌습니다. 여기 첫 새끼, 첫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공경, 경외심을 실어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열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인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기 4장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극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악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7절 상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투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태도로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코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죠. 가인은 감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서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9절 하반절에서 거짓을 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감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직, 거짓, 거짓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이 이런 가인의 인격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사람됨입니다. 그가 아우를 죽인 후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결과를 놓고서 행위의 결과를 놓고서 왈가왈부하죠. 그런데 그 행위보다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미 먼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9절로 14절에서 가인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는 사람인가 한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길. 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유다는 아주 구약성경을 들어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을 했던 거짓 교사들이 구약성경의 그런 사람들과 방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육적 종교인 자아의지적 예배의 길입니다. 죄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고 있죠? 그 길은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만족적인 칭의의 길입니다. 이들은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구속받을 수 있다고는 자기 구속의 길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내 구속을, 자기 구속을,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 능력을 이상화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신학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중압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길은 하나님과 유리된 뱀의 후손의 신앙입니다. 그 길은 불못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의 큰 공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길은 곧 가인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화를 당하게 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후일 성령께서 유다서 1장 11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의의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길입니다. 모든 종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행하고 수고하고 적선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무엇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자기 의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그럴듯한 진리의 모조품인 속고 속이는 사기의 길입니다. 결국 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멸망의 길일 뿐만 아니라 사단을 따르고 섬기는 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와 참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와 피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죄의 피. 여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죄란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게 되면 피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무흠한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죄를 용서받는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담보로 유지 전소됩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0절에 내 아우의 피 아벨의 피죠. 의인들의 피소리는 믿음의 강력한 증거이며 그 순교의 피가 참된 성경의 신앙을 지금까지 보존케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편집 순서가 가장 첫 책이 창세기고 가장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대기에 사가랴의 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때 아벨의 피로부터 의로운 피가 흘려진 후로부터 가장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사가랴의 피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피가 흘려진 그런 것처럼 참된 신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보존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 이 절연을 보십시오. 이 역사는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언제나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종교인들의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누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교와 참 신앙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가인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는 열심히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의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죄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 번째 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급속도로 부패하게 됩니다. 마치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습기 있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잘 피는 것처럼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삶이, 행동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창조됐지만 그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매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룩한 모든 문화는 우상 숭배적 문화며 인본적인 문화며 쾌락적인 죄의 문화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인의 후예들이 일궈 놓은 문명, 곧 하나님 없는 문명, 무신 문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인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네, 축성을 하죠.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도성인 에녹성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쌓게 됩니다. 죄는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을 쌓나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그것은 인간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피했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 없는 문명인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상당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휴식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쭉 한 바퀴 일주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산책 코스가 됩니다. 전부 성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보훈에 가면 신라 때 세워진 3년 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쌓은 돌로 쌓은 석성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성이죠. 이런 성과 같이 마치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미요 라고 말합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초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일부 다처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이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고안해낸 죄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은 두발가인의 누인 나아마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막의 두 아내인 아다와 실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가인의 후예들이 육적인 아름다움을 숭상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장식, 아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실라는 그늘이란 의미로서 그늘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나타내고 나아마는 애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적인 쾌락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은 야발이라는 사람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유목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의 삶은 장막에 거하며 떠돌아다니죠. 다시 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묘사합니다. 죄로 인해 방황하고 유리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음악을 창안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필연적으로 오는 인생의 고독함과 괴로움을 달라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음악을 창안해내고 이용하게 됩니다. 이 음악은 최초의 음악은 자기의 우연과 자기 망각과 자기 토치의 한 형태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두발가인, 가인의 후예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기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살상용 무기를 의미합니다. 인간 대 인간의 방어용으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유사한 말로 하면은 바로 이것은 최초의 군수산업이 창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이토록 이와 같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4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낙, 이들은 죄의 낙을 누렸어요. 죄악의 낙을. 여기 라멕이 부린 불은 소위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공동번역으로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야.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일곱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이런 일곱 갑절로 보복 받으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게 되면 창상이란 말이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절감하면서 증오와 복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를 일명 칼의 노래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과 생명의 경시풍조를 대변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칼의 노래는 당대의 포악성과 잔악성을 표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깊은 죄악의 이 늪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은혜로 보존하시죠. 2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길,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